안녕하세요 여러분, 금쪽입니다. 오늘 같이 가볼 맛집은 갈비탕도 맛있고 갈비찜도 맛있고 다 맛있는 집입니다.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에도 출연을 했고요. 위치는 대구 남구 대동로 40길 2에 위치한 우미가입니다. 곰탕도 팔고 다 팝니다. 되게 가정집이에요. 가정집처럼 이렇게 됐는데 사장님이시고요.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 요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와서 옆으로 보시면은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짜잔. 완전 집이에요. 집. 가정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. 방은 3개, 주방이 2개 있고, 그리고 이쪽 방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. 가격입니다. 갈비찜 수육, 통꼬리 수육. 크으, 장난 아니죠, 이거. 통꼬리 수육. 꼬리 수육도 있고, 곰탕, 뭐 갈비탕 다 있습니다. 아, 꼬리 수육 나왔습니다. 꼬리 예삼, 그리고 뭐야? 마늘,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. 완전 못 모시는 용인데. 이거는 찜갈비입니다. 저는 동인동을 잘 안 가요. 웬만하면 이 집이 보구나. 갈비찜 먹을 때는 이 집 오지. 이 집만 죽입니다. 갈비탕. 고기 많다.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갈비탕입니다. 대추 진하게 오래 했네. 찜이나 특유식찜은 나와요. 곰탕. 아, 그쪽합니다. 와, 진짜 진하다. 양념장에 꽉 채워서 드시면 됩니다. 예.
아니 검사는 이게 비는 거 아니지? 김이 담는 거. 아, 맞아. 물어봐요. 너무 더 먹어. 요즘에는 무조건 좋은 거만 쓰면 좋지. 뭐? 다른 데 가면 양이 이거 한 7만 원. 근데 양도 많니? 양도 많아요. 다른 데 가면 양도 많으시네. 시원해요. 선택 잘했다. 와. 시원합니다. 막. 갈비탕에 갈비입니다. 실합니다. 갈게 없네. 역시 찜갈비가 이렇게 잘 좋네요. 아, 나 너무 좋다. 찜갈비 좀 좋아. 일반 그냥 뭔가 보여주니까 뭐야? 양파맛 뭔가 인삼 밥을 씹어야지. 앞에 남은 거 뭐 원하신 대로 해드릴게요. 아 그래요? 예. 어 그러면은 하나 원래 두 개 주십시오. 두 개 주시면 됩니다. 두 개요? 예예. 물 많이 먹 많이 먹어. 또 먹어. 잘 먹는다. 잘 먹어. 오. 인상 없게 도전.
삼키기. 인삼 먹으라고. 짠, 볶음밥 등장. 오, 진짜 맛있어. 진짜. 양념 맛이 끝장납니다, 이제. 이렇게 좋은지. 마무리 시간입니다. 아,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갈비 진짜 강추입니다, 강추. 꼬르세요, 육도. 와, 끝장났습니다. 마지막. 마지막, 마무리. 여기로.